울루와투 술루반 비치 입구고, 여기부터 이제 비치. 아유, 새소리. 새소리 엄청 좋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기 딱 좋은 상황이 되네요. 일단 아침에 다행스럽게 일단 비는 안 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해변까지 가는 길이 꽤 멀려나? 우와, 뭐야. 이상한 벌 같은 게 지나갔네. 이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 수가 있겠네요. 저 앞에 집이 있는 걸, 아니다, 요 앞에 바다가 있구나.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파도도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야, 여기 고바위네, 고바위. 108계단 정도 될 것 같네. 우야, 그 숙소에서 에스울루투로 가다 보면 정글 위에 다리가 있는데 상당히 깊습니다. 그 깊이만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네요. 한 높이가 수직으로 150m 정도는 될 것 같은 느낌. 좀 더 될 수도 있고. 어휴, 완전 정글로드네. 울루와투 해변 가는 길. 트레킹을 하려고 아예 운동화를 신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좋네. 좋아. 야, 여기가 이게 비 오면 내려가는 계곡 같네요. 물이 엄청 내려가겠어. Toilet and shower. Toilet and shower. 사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찾는 것 같진 않네요. 에스울루와투 그 절벽 와릉은 사람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입구도 뭐 잘 해놓고, 싱글핀하고, 뭐야, 퀵실버인가? 매장도 있고. 근데 여기는 거의, 좀 장사를 안 하는 분위기? 느낌상. 느낌상. 어째. 사람들이 막 엄청 다니지는 않았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비치로 가보겠습니다. 오휴, 그림 인상적이다. 배럴. 배럴 좋다. 확실히 여기는 손님들이, 뭐라고 써있나, 울루와투 발리 반타이 술루반 울루와투 발리. 어휴, 예. 오휴, 이게 뭐, 여긴 또 드디어 해변. 지금이 썰물이라서 아마도 해변을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이 썰물이고 점유대가 만조인데 보조차가 한 2m 정도 납니다. 동굴에서 박쥐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 이야, 이거 멍멍이가 있네. 오이, 개들이 보면은 해변에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인도네시아 개들이 그렇게 험악한 놈들이 아니니까. 위! 따라. 오,
벌써부터 바람이 터졌네. 야, 너무 모래가 좀 빠지네. 파도는 그닥 세진 않고 역시 울루와투입니다. 여기가 울루와투 비치가 에스 울루와투하고 비스무리하네요. 어이, 스노클링 기어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스노클링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와, 파도 봐라. 파도가 그냥 쫙쫙 밀려옵니다. 파도만 밀려오는 게 아니고. 야, 바위. 바위까지도. 어이, 전공이 한 마리가 더 나타났네. 자, 맞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굴에서 물소리가 나고 해조류들. 야, 물 맑은 거 봐. 어저께 바위에서 그물을, 우와, 이거 해조류 엄청 미끄럽겠네. 운동화 신고 오길 잘했네. 슬리퍼 신고 왔다가 저긴가. 지금이 간조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조 때는 아마 여기까지 파도가 칠 것 같네요. 작은 물고기들도 있네. 작은 물고기들이, 새우, 작은 물고기, 새끼 물고기들이 아주 가득하다. 오, 이거 뭐야? 아, 야, 이런 바위를 봤나? 아주 수천년, 수만년의 세월을 파도하고 부딪힌 어떤 세월의 어떤 느낌이 팍팍 드네요. 와, 저 나무들. 오늘 파도는 뭐 그닥 없네. 구름, 비가 와도 바위 아래에 숨으면 비를 안 맞겠네요.